별 모양의 이거는 토마토죠. 시간이 지나 수리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빨간색으로 바뀌는 토마토. 토마토는 새콤한 냄새가 나네. 피자! 피자에도 토마토가 들어가고 주스가 있거야? 이거? 아, 토마토 주스가 있었네. 초록색깔, 초록색깔 단단한 토마토, 초록색깔 단단한 토마토, 잘 토마토. 토마토가 익으면 이렇게 빨간색깔, 말랑말랑한 빨간색깔 토마토가 돼요. 처음에는 초록색깔, 초록색깔 방울토마토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익으면 빨간색깔, 빨간색깔 토마토가 돼요. 자, 토마토 냄새 한번 맡아볼까? 토마토! 새콤달콤! 새콤달콤 냄새, 이게 토마토야. 새콤달콤 냄새, 토마토. 네, 방울방울 방울크기 가서 방울토마토고, 우리 여기서 방울토마토는 어디 있을까요? 방울토마토 한번 찾아볼까요?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네, 방울토마토.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좀 더 크죠? 찰토마토라 그래요? 찰토마토. 그런 토마토는 찰토마토. 그 다음에 방울방울 작은 거는 방울토마토. 그리고 여기서 찰토마토도 한번 찾아볼까요? 자, 토마토 무슨 색이죠? 그리고 빨간색 얘기했는데, 빨간색이 아닌데? 빨간색이 아닌 게 있어요. 어딨죠? 얘는 그러면 토마토예요? 토마토 아니에요? 토마토. 맞아요. 얘도 토마토고, 얘도 토마토고, 얘도 토마토인데, 처음에는 토마토가 어떤 색깔일까요? 이거야? 네, 맞아요. 처음에는 토마토 색깔이 여기 초록 색깔, 여기 아래쪽은 연한 연두 색깔이고요. 색깔도 여기 초록색에서 점점 여기 주황 색깔 빛이 돌다가 빨간 색깔, 이 점점 익어가면서 점점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뀐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런 색깔이었는데 우리가 사먹는, 우리가 먹는 토마토는 이렇게 익은 걸 먹구나. 한번 만져보세요. 이건 어떤, 얼마나 단단한지.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요. 냄새도 한번 맡아보고. 새콤달콤, 새콤달콤 냄새. 여기 토마토는 새콤달콤, 새콤달콤한 맛이 나고, 향. 토마토 요리 할 수 있는 요리, 어떤 요리 있을까? 자, 저는 토마토로 만드는 요리 중에 이거 만들어서 먹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피자에는 토마토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맞아요. 피자. 피자의 베이스가 되는 소스가 바로 토마토 소스예요. 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에 토마토가 진짜 많이 들어간다. 햄버거. 몸에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토마토. 여름에 제철 음식으로 제철 과일 토마토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 많이 드세요. 토마토. 토마토. 이번에 단단한 초록 색깔 토마토도 만져볼게요. 단단해요. 자, 이 향기는 어디서 맡아봤지? 케첩도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케첩도 토마토로 만든대요. 스파게티도 비슷한 냄새가 났는데. 비교해 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찰 토마토, 찰 토마토. 그리고 작은 거, 작은 토마토. 요런 연두 색깔. 처음에는 연두색 초록 색깔 토마토인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떤 냄새가 나는지 갈라보고. 할 수 있는 요리는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이제 큰 토마토 담아볼까요? 큰 토마토. 네. 큰 토마토 담고, 또 큰 토마토 담고. 네, 이번에 큰 토마토는 그 토마토가 아닌 것 같은데. 커다란 토마토. 커다란 토마토. 큰 토마토. 자, 좋아요. 또 큰 토마토 있을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큰 토마토 잘 담았네요. 큰 토마토 잘 담았고, 이거를 찰 토마토라고 합니다. 찰 토마토. 여기서 다시 문제입니다. 자, 아, 너무 배가 고파요. 토마토를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토마토를 좀 담아주세요. 네, 먹을 수 있는 토마토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먹을까요? 먹어. 안 돼! 배가 아플 수가 있어. 덜 익었어요.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죠? 안 돼! 우와,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다 익은 거.
빨간 색깔 토마토 먹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거 먹을까요? 먹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방울토마토 6개 주세요. 하나만 더. 잘 받았습니다. 어? 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먹을까요? 초록 색깔 이 방울토마토를 얼추 얼추 안 되겠죠? 안돼 안돼 안돼. 이거 초록 색깔은 못 먹어요. 못 먹어. 하지만 갈라보는 거예요. 속이 어떤지. 자 이런 되겠나요? 토마토 초록 색깔 토마토는 보니까 안에가 약간 흰 색깔이 많이 보이네요. 단단하고. 자 그 다음에 빨간 색깔 토마토는 말랑말랑하고 보니까 안에도 약간 붉은 빛이 많이 나죠. 그쵸? 자 여기는 토마토 토마토인데 덜 익었고 먹으면 떼 안 됩니다. 이거는 맛있게 냠냠냠 먹으면 돼요. 알겠죠? 자 토마토 냄새. 토마토 냄새. 토마토 향 좋은데 새콤 달콤한 향이라고 그래요. 새콤한 향도 있고 달콤한 향도 있어서 새콤 달콤 맛집 몸매에. 자 이렇게 하라고 하죠. 요거는 큰 토마토, 찰 토마토하고 방울 토마토인데 크기는 달라도 안에 보면 모양은 조금 비슷해요. 이건 덜 익어서 그런데 여기 흐물흐물한 여기 부분이 점점 지나면 많아지고 여기 흐물흐물한 부분에 여기 흰 색깔 동그란 씨앗이에요. 씨앗. 자, 맞춰 보세요. 씨앗. 이제 토마토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토마토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요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떤 요리? 뭘까요? 김치. 김치. 하하. 김치하고 색깔이 비슷하지만 이거는 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걸 보여줄게요. 이거는 뭘까요? 김치. 김치 아닌데 김치하고 색깔은 비슷해요. 맞아요. 김치하고 색깔은 비슷한데. 색깔은 비슷한데 이것도 김치도 빨간 색깔이고 토마토도 익으면 빨간색이 되니까 색깔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파스타예요.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중에 스파게티. 스파게티. 들어봤죠? 스파게티. 이건 뭘까요? 피자. 그쵸? 피자. 맞아. 피자. 피자 좋아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피자. 피자의 재료도 뭐라고요? 토마토를 이렇게 피자로 만드는구나.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토마토 주스. 주스 좋아해요?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딸기 주스, 블루베리. 토마토로 갈면은 토마토 주스가 돼요. 토마토 주스. 토마토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이렇게 요리해서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되는 거예요. 토마토 잘 봤죠?